니하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생태환경을 가진 우리 제주는 중국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 유대와 경제적 협력을 다져온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양국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출렁이고 있지만 평화와 공존의 거대한 물결을 따라 상생과 번영을 위한 연대의 시간이 곧 다시 돌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입국 방역 정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빨리 중국과 제주의 하늘길이 열려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즐겁게 여행하고 다양한 인문 통상 교류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